안녕하세요. 완벽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콤팩 6200 HP 컴퓨터인데 전원이 안 켜지는 증상입니다. 바로 출장 갔는데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주 보는 기종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일시적인 충돌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덮개를 열자마자 대략 난감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 아닌 PC 9055 초슬림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혹시 고장이라도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성을 보니 발열에는 너무 좋겠죠? 장고장은 없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일시적인 충돌도 의심해 봤습니다. 속도가 느리거나 먼지가 많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처음 보는 규격이지만 6핀 케이블을 뺐다 꼽았습니다. 아예 메인보드 초기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전원이 켜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클래프 세터 SSD 240GB로 부팅이 됐습니다. 바탕화면을 보니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드님이 중고로 구입해서 얼마 전 업그레이드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더클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중고 콤팩 6200 HP 컴퓨터보다 조립 컴퓨터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는지 드라이버 목을 보니 칩셋 관련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EGDRV7을 실행해 정사적으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치명적인 고장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적절하게 조치해드렸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조립하고 컴퓨터 덮개를 닫았습니다. 이렇게 서랍장 옆에 바싹 붙여도 통풍부를 막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